치유의 세계 1강 치유의 능력입니다. 신명기 32장 39절까지 말씀이에요.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 없도다. 아멘. 치유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의 병을 주기도 하시고 병을 낫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면 애굽에 내린 질병을 성도들에게 하나도 내리지 아니하며 병자들에게는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질병으로 인하여 부르짖으면 영과 육의 병을 모두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택하시고 그들의 육체를 통하여 치유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열왕기하 4장 32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아멘. 엘리사가 죽은 아이하고 입과 입을, 손과 손을, 눈과 눈을 서로 맞추는 행위는 사랑이 아니면 도저히 할 수가 없는 행위입니다. 신유를 하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신유가 일어나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예수님은 치유 사역을 하시기 전에 복음을 전하시고 난 후 치유 사역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기침도 쫓아내고 병자를 치료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병을 예수님 육체로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치유 사역을 하시되 모든 병과 악한 것을 고치시니 소문이 온수리에 퍼지니라. 찾아온 병자들에게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복음의 말씀을 먼저 들었고 전도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예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만 부르시니 그들이 따라왔죠. 예수님은 열두 제자들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심에 제자들이 각 촌에서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치유의 능력을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아멘. 하나님은 말씀으로 선지자들을 통하여 치유 사역을 하시다가 하나님 자신인 예수님으로부터 오셔서 직접 치유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믿는 자의 육체를 사용하여 치유 사역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치유 사역이 환경과 사람의 육체만 다루는 것이지 하나님의 치유 사역은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마음에 흐르는
그 사람에게만 약속의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성령을 내주하여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게 하시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낫도록 은사자의 육체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이 직접 행하십니다. 사역자들에게 특별한 은사로 치유의 능력이 주어진 것입니다. 치유의 세계 제2강입니다. 창세기 20장 17절 말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상케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아이를 잉태하여 낳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응답으로 치유가 일어나는 사람은 평상시 하나님과 기도의 관계가 아름답게 잘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무명의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고 잡으라고 외친 여로보암 왕의 손을 말라지게 하시고 무명의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왕의 손을 전과 같이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죠. 열왕기하 5장 14절 말씀입니다.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담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리니 그 가정과 그 나라엔 근심이요 불행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선지자에게 가면 나만 장군의 문둥병이 낫는다는 행복한 소식을 계집 아이에게 듣고 나만이 선지자에게 찾아왔습니다. 나만이 선지자의 말에 순종함으로 몸이 치료가 되듯이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치료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 말씀입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관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아멘.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히스기야 왕이 병으로 죽고 살지 못한다 전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심히 통곡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와 눈물을 보시고 치료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병을 치료하시고 생명도 15년 연장하여 주셨죠.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기를 바라야 됩니다. 민수기 21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불뱀에 물린 자에게는 노뱀을 쳐다보면 살리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가 노뱀을 장대 위에 달아놓으니 쳐다본 자는 살아나고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 모두 죽었다입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데려온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의 믿음을 보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하여 주십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아멘.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므로 예수님께 와서 자기 하인이 죽기 전에 오셔서 낫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길에서 종들을 만나서 살았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 말씀하신 그때 살아난 것을 알고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죽을 병도 믿음을 통하여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서 고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20절 말씀입니다.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백성들을 위하여 모세가 기도하니 하나님이 노뱀을 장대 위에 달고 그것을 불뱀에 물린 자들이 쳐다보면 살 것이라고 말씀을 보내셨습니다. 백부장도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하인이 병들었으니 말씀만 하시면 낫겠나이다. 믿음의 고백을 함으로 예수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병이 치료되었습니다. 목사님이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육체의 질병이 치유되고 영적인 병도 하나님 말씀으로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38장 2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취하여 종처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었고. 아멘. 무화과 열매를 찧어서 종처에 붙이는 것은 우리나라 민간요법과 비슷하죠. 디모데에게 환처에 포도주를 조금씩 쓰면 환처가 낫는다는 민간요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소경의 눈에다 진흙을 이겨 그 눈에 바르시면서 치료를 해주셨습니다. 목사님들은 병원에 가서 병을 치료받은 행위를 보고 믿음이 없다고 하지 말고 성경에도 치유와 신유를 통하여 약을 사용하여 치료받는 것이 있음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육체의 질병은 병원에 가서 약과 수술을 받아서 치료하는 것이 지혜롭고 영적인 질병은 하나님의 말씀과 치유자를 통하여 치료받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입니다.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일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예수 피가 마음에 흐르면 입술로 피를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죄와 사단을 이기고 천국의 기쁨의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도 보혈의 피에 능력이 있습니다. 치유받기 위해서는 예수 보혈의 피에 찬양을 많이 하시고 예수 피에 대해서 많이 상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